안녕하세요. 바람의 루입니다. 예. 오늘 살펴볼 제품은, 최근 새로 나온 브랜드인 PNC 파트너에서 나온 제품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네 가지 아이템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CPU 쿨러, 그리고 그래픽카드 지지대, 그리고 RGB 마우스 장패드, 그리고 RGB 지원하는 500W짜리 파워,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한번 테스트해 볼 예정이고요. 이 영상 테스트 제품들은 이번에 퀘이사존에서 진행한 필드 테스트 이벤트 응모에 당첨되어서 제품들을 PNC 파트너에서 퀘이사존과 PNC 파트너에서 제공받아서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공을 받았다고 해서 안 까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없는 장점 만들어낼 필요 없고요. 깔 거 다 까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아무래도 제품이 많다 보니까 먼저 오픈 언박싱이라든가 그런 뭐 포장 퀄리티 구성품 정도 먼저 살펴보는 영상을 하나 지금 보고 계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에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한 다음에 그 전체적인 사용 평가를 내리는 영상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먼저 언박싱 패키지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CPU 쿨러입니다. CPU 쿨러 PNHF681 RGB CPU 쿨러 에버레스트 RGB 에버레스트라는 그런 약간 좀 브랜드 네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품군? 그런 걸 좀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창문을 잠깐 좀 닫고.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인텔 전용 쿨러고요. 그리고 플라워형 쿨러입니다. 요즘에 타워형 쿨러들이 대부분이고 일체형 순행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플라워형 쿨러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조소음 PC를 맞추면서 그리고 좀 그러면서도 좀 RGB 효과를 좀 플라워 타워에서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소비자들한테 딱 적당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스펙을 보면 인텔 소켓은 1151, 1150, 1156, 1155 소켓에 대응을 하고요. 일단은 사이즈는 120x120x80 높이가 아주 낮죠. 그래서 좀 작은 케이스에도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펜 사이즈는 120x120x25mm 두께의 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펜 스피드는 1300rp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오차 범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맥스 에어플로우 풍압 맥스 에어플로우는 46.2 CFM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 노이즈 레벨이 23.4dB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조용한 거거든요. 보통 CPU 펜 말고 그래픽카드 펜 조용하다 하는 것들도 막 40dB, 45dB 막 그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조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패키지는 깔끔합니다.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RGB를 강조한 느낌이고 한번 열어보면은 구성품은 정말 조촐해요. CPU 쿨러 본체 그리고 밑에 고정시키는 고정판대기 그리고 일회용 써멀 그리스 요거는 잘만해서 나온 잘만 써멀이네요. 써멀입니다. 이게 다예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설명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럼 설명서 없는데 장착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뒷판대기에 꽂고 메인보드 뒷판대기에 꽂고 쿨러 서머를 바른 다음에 CPU에 그 다음에 제품 올리고 여기 보이는 틈 사이로 이렇게 나사들이 보이거든요. 여기 나사들이 그 나사를 쪼아주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 4핀 파워에 연결하는 요 4핀 젠더 요거랑 그 다음에 메인보드 연결해 3핀 요거 두 개를 각각 꽂아 주시면은 설치 완료입니다. 쉽죠? 참 쉽죠? 일단은 만듦새를 보면은 상당히
꽤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품군이 딱 그거예요. 타겟이 플라워 타월을 쓰고 싶고 그냥 뭐 기쿨 이상 기쿨보다 많이 좋은 건 필요 없는 사람. 그러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RGB 감성을 좀 느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되게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 나와 최저가 기준으로 한 9,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냥 인텔 기쿨 쓰려니 요거 쓰는 게 인텔 기쿨도 가격 비싸지 않나? 3천 몇백 원인가? 2천 몇백 원인가? 그런데 인텔 기쿨의 단점이 소음과 그런 약간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요것도 일단 다시 넣어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일단 뭘 볼까요? 파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입니다. 에버레스트 RGB 시리즈, 뭐 스마트 RGB 파워 서플라이, 뭐25 라이트 모드 돼 있는 에버레스트 500K RGB라는 제품이고요. 일단은 인증을 받지는 않았어요. 80+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그 스펙 시트를 보면은 평균 82% 정도의 파워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뭐 간단해. 가격은 이게 500W짜리인데 36,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에요. 저렴한 편이고 패키지는 이렇게 사용 설명서와 그리고 파워 이렇게 단자, 파워 케이블 그리고 파워 본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파워 본체랑 여기 케이블 타이랑 고정 나사 이렇게 들어 있고요. 이렇게 들어 있고 완전 제품 자체가 밀봉 실링이 돼서 일단 재포장 할 그런 건 아니겠고 일단 이 제품의 특징은 팬이 RGB입니다. RGB 팬이고 요런 팬 같은 경우에는 요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에 장착하실 때 팬이 위쪽으로 오는 케이스들에 장착을 하면은 확실히 좀 이쁘게 튜닝 효과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각종 인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다 적혀 있고 80 그건 안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RGB 버튼이 있는데 요 버튼을 누르면은 지정된 RGB 세팅으로 RGB가 바뀌게 됩니다. 요것도 이따가 사용한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 보정선은 안 나왔구나. 그리고 RGB 마우스 장패드입니다. 이 제품이 솔직히 저는 이네 가지 제품 중에 가장 기대가 됩니다. RGB 소프트 익스트림 게이밍 마우스 패드 장패드고요. 일단은 포장은 아주 단단한 이런 하드보드 단단한 이런 종이에 잘 들어가 있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제품이 이렇게 봉지에 잘 담겨서 들어가 있고요. 자, 열어보니까 구성품은 장패드 그리고 USB 연결 케이블. 패브릭 소재로 돼 있어서 일단 약간 좀 고급감을 줬네요. 이런 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전 패브릭 케이블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그리고 일단은 바로 깐 제품이라서 그런지 약간 고무 냄새가 좀 나긴 나요. 그리고 길이도 상당히 길고 커세어 제품보다는 좀 짧고 이거 스펙이 어디 적혀있나 사이즈 크기는 길이가 780mm 그 다음에 높이가 300mm 그리고 두께는 4mm로 돼 있고 5핀 USB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고무의 패브릭 원단 네오플랜을 사용했고 무독성 천연 고무
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RGB는 11단계로 세팅된 값이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차례대로 여기 맨 가에 쪽으로 모서리 쪽으로 쭉 돌아갑니다. 바뀝니다. 일단은 마감 상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원? 15,000원? 요거는 다나와 기준 17,000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에 RGB가 된다는 거는 꽤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 방수도 가능한다고 하니까 이따가 RGB 효과라든가 그런 거는 한번 딱 놓고 사용해보는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면도 진짜 전혀 안 미끄러지게 딱딱 완전히 고무로 되어 있고, 앞면은 오히려 되게 부들부들해 갖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난 마음에 든다.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제일 마음에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 지지대입니다. 그래픽카드 지지대. 이것도 에버레스트 RGB 시리즈 그래픽카드 브라켓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여기를 잘라야지 열 수가 있게 되어 있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한 15,000원 정도, 다나와 기준 15,000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가? 이게 다고, 요거는 이제 전원을 공급하고, 그리고 RGB 모드를 바꿔주는 리모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컬러를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요게 이제 제품입니다. 평범한 제가 다른 이런 아크릴 지지대를 안 써봤는데 비슷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버레스트 딱 적혀 있고 에버레스트 RGB. 일단 아크릴 마감은 깔끔하고 뭐 어디 깨진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발이라든가 그런 건안 보이고요. 그리고 깔끔하고 케이블도 약간 좀 마감에 좀 신경 썼습니다. 그냥 완전 생짜 전선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만질만질한 게좀 틀린데 정확한 건잘 모르겠고. 그리고 요거 이제 그래픽카드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 부품. 여기에 이렇게 장착이 돼서 지지할 수 있게 되는 부품. 그리고 그걸 고정하는 나사들로 이렇게 구성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요것도 이따가 장착을 한번 해보고 제품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들 언박싱을 다 해보고 구성품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언박싱으로만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거는 솔직히 RGB 장패드랑 요 CPU 쿨러가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은 파워 같은 경우에는 좀더 봐야 될것 같고,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이 제품들의 사용 후기, 사용한 다음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리뷰를 추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